녹화를 시작하고요. 제가 해야 되거든요. 주인공 오프닝 멘트 뺏는 악질들을 뒤로하고 오늘의 컨셉을 간략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한국 맵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뜨리 마동석으로 이동합니다. 뜨리 발음은 귀엽게 넘어가주시고, 사실 사동석이면 더 깔끔하고 좋겠지만 맨 왼쪽에 웬 꽃게맨이 보이시죠? 예, 버그인지 뭔지 패스를 샀는데 레벨업이 안 돼서 마동석 캐릭터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한 명은 깍두기, 세 명을 메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간단한 내용을 20초 동안 말하고 있네요. 평소 친구가 많아 대화를 많이 해 말을 잘했더라면 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 오프닝이긴 했지만 뭐 더빙할 거니까 크게 상관 는 없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하고 시작하자마자 옆에 웬 이상한 아저씨, 아니 잘생긴 동석 형님이 춤을 추고 계신데, 근데 이거 뭔데 이거라고 하면서 몸은 아주 솔직하게도 따라하게 되네요. 야, 우리 이러다 고소당해! 라고 걱정을 하면서도 머리 한켠으로는 에이, 동석 형님도 계약하실 때부터 예상한 결과잖아요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사실 좀 괘씸하긴 하죠. 야, 우리 이 순간만큼은 마블리라고. 근데 솔직히 이건 좀 귀엽긴 하네요. 한국이니까 터미널 먼저 가야죠. 처음 들으면 이건 뭔 개놀리지 싶긴 한데, 솔직히 친구들이랑 배그할 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고르는 게 국룰이 긴 하죠. 여튼 그렇게 터미널로 정해진 낙하지죠.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좀 둘러봐야 되니까 파밍하면서 느낌만 봅니다. 첫 판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플레이해보기로 했는데 적이 좀 많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적게 내릴 것 같은 옥상을 픽했는데 웬걸 눈치 없는 X가 하나 따라오네요. 야, 옥상 도와주셔야 돼요. 혼자서 못 이길지도. 동석 형님 포스로 정권 지르기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적 앞에서 일단 나약한 소리나 짓거리고 있으니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그래도 그 순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적 뒤를 잡은 김계정, 배그 파트너다운 모습. 비닐하우스도 있다. 배그 파트너답게 신규 맵의 여러 장소를 보여주고 싶었죠. 옥상이 조금 변한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같겠어요. 이런 부분은 애교로 넘어가고, 비닐하우스 파밍할 거 있을까? 록스의 걱정을 뒤로한 채 안전하게 비닐하우스에 착지를 성공한 계정스들. 근데 총은커녕 공대조차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조져버린 상황이네요. 어, 이런데 기어서 들어갈 수 있을지도? 그래, 이런데 들어진다. 이게 안 보이는데? 얘 안 보이는데? 가까스로 조버거를 이용해 존버 장소를 찾아 명예회복. 안 보이겠냐 이 새끼. 확인 개뿔 깔끔하게 남은 명예마저 땅바닥에 처박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로 그냥 대가리를 그냥 쳐봐 내가 이겨. 친구를 도발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팀을 파멸로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작업해둬야 2판이 끝난 뒤 남탓을 더욱 고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메모하세요. 대충 저딴 식으로 X랜딩 한번 했으니 이제 슬슬 총 벗고 존버지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해야 할 것은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썸네일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썸네일 찍을 곳에서 가볍게 춤 한번 때려주시고 곧바로 낙하 착지를 해주도록 합시다. 아까 어디였냐? 치매는 늘 조심하시고요. 기억을 더듬어 가까스로 착지 지점을 찾아냈다면 다음은 낙하산을 피며 이쪽으로 오는 적들을 경계하는 일이 남았죠. 아, 한팀 오네. 한팀 오네요. 말하기가 무섭게 한 팀이 따라오니 이놈들이 우덜 사진 찍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주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 새끼들은 존버한다면서 왜 총 쳐주숨. 여러분들도 관광 명소 가서 사진 찍으려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사진기 앞으로 지나가면 좀 언짢으시잖아요. 그때 일부러 크게, 야 경태야 좀더 왼쪽으로 가라 라고 카메라 앞으로 오던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소리쳐 못 오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기합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방해 요소는 없으니 매미가 몇 년 만에 세상에 나와 탈피하는 과정처럼 몸에 걸치고 있던 속박과 굴레들을 집어던지고, 록스 조금 옆으로 와봐. 왼쪽으로 조금. 오케이 가운데로 한 명 들어오면 될 것 같아? 딱이야 이제 프로답게 촬영에 임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맞아요? 인생샷을 찍을 천재 1호의 타이밍이었는데 우리의 빌어먹을 카메라맨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버렸네요. 어디야? 여기 나무 뒤. 카메라맨의 복통을 유발시킨 나무 뒤에 무언가를 처리하고 바로 카메라맨의 배를 쓰다듬으며 외는 마법의 주문 Mother's Hands 약손. 이후 깔끔하게 복통을 해소한 카메라 맨이 서비스 샷이라며 본인만 아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히네요. 야, 마동석님들은 다 이제 벨트 착용하고 권총만 착용합니다. 남았어. 아! 에? 되죠? 왜죠?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네요. 이 존버맨이라는 새끼들이 벨트 차고 권총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 심각성을 현실로 풀어본다면 단디의 비폭력주의 운동이 비폭력주의 운동이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뭔 느낌이지 그게? 하여튼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원인은 평화하는 거리가 먼 권총을 버려야 한다는 점과, 야, 존말로 할 때 그거 벗어. 뭔데? 아, 나야? 저 보기만 해도 승부욕 쭉 떨어뜨리는 더러운 복장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상한 음식 잘못 먹었을 때의 관략근처럼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시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회사 꼰대 부장님의 필살기를 잠깐 빌리도록 하죠. 자, 막트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막트 개꿀. 마지막은 온리 맨몸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자 민들레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맵이 디질나게 커서 반대편으로 잡히게 될 경우는 좀 곤란하겠지만 뭐 그때는 칼퇴 번복하고 야근시키면 되는 부분이니 문제될 건 없긴 하겠네요. 말이 끝나게 무섭게 대망의 자기장에 놓았는데 야근은 다행히 안 해도 되겠네요. 일단 천천히 자기장에 접근해주다가 아, 여기 늪 물 좋은 곳이 있다는 제보를
임무를 받자마자 급강화해 주도록 합니다. 야 수영하잖아 얘. 소금쟁인 줄 알았네 씨. 옛 산옥 부트캠프 옆 머드밭을 기대하며 들어왔지만 눕기엔 애매하게 깊고 겉에 눕잔이 잘 보여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왔어요. 그나마 차선책으로 가뭄에 콩나드 듬성듬성 자라난 풀숲에 숨어보지만 저 너무 잘 보여. 동석 형님의 피지컬을 감당하기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던 중 거의 반포기 상태 중 발견한 생태계 교란종급 수풀을 발견하게 돼서 냅다 들어가 보는데 야 그루트 엄마가도 못 찾겠다 여기는. 나름 치코리타 수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나 날려주고 얼마나 안 보이나 테스트도 해볼 겸 풀숲에서 쓱 나와 UI도 끄고 멀찍이 떨어져 동료들을 지그시 쳐다봤는데 와 안 보여. 감탄을 연발하며 만족스럽게 복귀해주도록 합니다. 차소리 차소리. 이야 차가 옆에 와있다는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여기 춤춰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라며 급발진하는 김한혜는 좀 무섭네. 세웠어 세웠어. 이어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나 좀 들어갈게. 형아 우리 치러 오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나 춤춘 거 본 거 아니야? 아 춤췄어? 아 동료의 실책에 깊은 탄식을 보낼 때쯤 오빠다 오빠다 간다. 야 춤 한번 춰줘. 또 이렇게 나대다가 금방 죽을 것 같긴 한데 얘네가 총게임에서 즐길 게 이런 것뿐이니 가끔은 이렇게 즐기게 냅두고 욕구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썩 나쁘지 않은 방법 같네요. 야 이거 누가 보면은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서 안 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러다 얘네들은 물론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2절 함다 간다 잇! 뮤비 같기도 하고. 멈춰! 아니면은 나무 옆에 한 명씩 서서. 오 나쁘지 않다. 2분 동안 질릴 만큼 추고 또 뇌절을 세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나 근데 그거 이모트가 없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이모트가 없는 상황. 한 명씩 설치해주고 가면 되지. 김한혜가 이모트를 가지고 있는 김한혜가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나무에 설치해주자는 명안이 나오게 되고 설치해주고 김한혜 빠지고 미친놈 같아. 야 미친놈 같아. 야 이거 마돈석 선생님 소속사에서 고소당한다고 우리. 솔직히 동성님도 웃었잖아요. 뇌절하다 보니 문득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바뀐 자기장을 보고 움직일 걱정을 했어야 됐는데 춤추는데 진심이라 인생이 망해버렸네요. 그래도 명색의 존버맨이니 두뇌는 잠시 쉬게 두고 자기장 안으로 냅다 달려보는 것도 이게 또 낭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기고 또 달려서 겨우 자기장에 들어왔나 싶었더니 이런 젠장 더 안쪽으로 꺼지라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있는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앞에 있다 15방이야. 근데 왜 앞으로 가는데? 그니까. 아니 우리 숨을 곳이 있다고. 무지성으로 브리핑하는 팀원에게는 사실 박지성 골 결정력급으로 욕을 세리 박아주는 게 국룰이지만 이런 좋은 은신처를 찾아냈으니 이번 한 번만 봐주도록 하죠. 그 뒤 다시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짱 박히고 싶었지만 박히는 건 적들의 총알이었고 그대로 자기장이 버려진 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야 차 앞에 있다. 야 록스야 앞에 있다. 리더를 잃은 남은 팀원들은 사람으로 공놀이를 하는 맘씨 고약한 자동차를 만나 들판에서 개인 평균 372바퀴 구르다가 게임아웃을 당했다는 어느 슬픈 이야기. 끝! 뚜뚜뚜뚜뚜